무슨 일이죠, ESC? 아빠! 혜수야! 어떻게 여기서 만나네요? 아빠가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이 아빠 치킨집이 원스식품 체인점이잖아. 그랬어요? 몰랐어요. 이혜수 씨는 원스식품 직원이면서 아버님 하시는 체인점이 원스식품 자회사라는 것도 몰랐어요?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계약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.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. 이번에 재계약이 안 되면 저희는 정말 타격이 큽니다. 부탁드립니다. 아빠. 그러게 영업을 잘 좀 하셨어야죠. 전 회사 규정을 따를 뿐이에요. 계약 만료되면 그걸로 정리하시는 줄 알고 있겠어요. 본부장님. 그만 돌아가세요.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재계약을 만약 해주시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,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그럼 뭐죠? 나한테 할 말이라는데. 죄송합니다.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. 아빠. 그래 혜수야. 해필 거기서 널 봤네. 네가 원스식품 직원인지 아빠는 몰랐어.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. 그래 그러자. 너 밥 먹었니? 아니요. 그럼 아빠랑 같이 밥 먹자. 아빠가 사줄게. 먹어봐. 너 갈비 좋아하잖냐? 아빠 드세요. 얼른 먹어. 아빠가 쌈 사줄까? 아니에요. 이렇게라도 너하고 밥을 같이 먹게 되니 아빠는 좋다. 거긴 왜 가신 거예요? 치킨집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우린 당연히 재계약 될 줄 알았는데 매출 실적이 저조하다고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. 장사가 잘 안 됐던 거예요? 동네 장사가 다 잘 안 되잖아. 근데 우리보다 실적이 더 적은 곳도 재계약을 다 해줬다는데 왜 갑자기 조건이 까다로워진 건지. 만약 재계약이 안 되면 다른 거 할 수는 있으세요? 다른 거 뭘 하겠어.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닭 튀기는 건데. 그럼 꼭 원스식품 치킨이어야만 해요? 다른 치킨점도 있잖아요. 다른 데는 보증금이 비싸. 그리고 지금 손 털고 나오면 인테리어 비용이니 뭐니 손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. 근데 엊그제 같이 온 그 의사 선생 말이다. 너하고 사귀는 사람이야? 아니에요. 정말 아니야? 내 보기엔 그 사람이 너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던데. 사람도 좋아 보이고.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. 하수야, 아빠 네가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. 동생들 뒷바라지를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. 네 인생도 찾아야지. 고기 드세요. 그래 고기 탄다. 얼른 먹어. 혜수 씨 어디 갔나 봐요? 혜수 본부장 만나러 갔습니다. 좋은 일로 간 건 아닌 것 같네. 아이고 내 말 참말로 와극하는지 모르겠네. 우리 혜수가 동네 북도 알고 말입니다.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지난번에 김 간호사님이 원스식품 음식 질린다고
위에 말 넣는다고 했잖아요. 네, 그게 왜요? 아이, 그거를 우리 혜수가 선동해가지고 그런 게라고 말이 나왔다 합니다. 무슨 오해가 있었겠죠? 오해는 뭐 멋이면 뭐 오해를 뭐. 본부장이 우리 저 혜수 못 잡아먹어 그런 게지. 혜수 씨 언제 나왔나요? 올 때 됐는데 안 오네. 부탁드립니다. 재계약을 만약 해주시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,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어디예요? 잠깐 나왔어요. 어딘데? 왜요? 예원님 만나러 갔다면서요. 너무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? 무슨 남자가 시시콜콜 다 알려 그래요. 별일 없었으니까 끊어요. 별일 없다는 사람이 여기 이러고 있나? 아니 그냥 좀 더워갖고. 아 덥다. 식당에서 대충 얘기 들었어요. 예원이가 또 뭐라고 해요? 본부장님이랑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. 만나서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걸 나보고 믿으라고요? 나한테까지 거짓말 할 거예요? 진짜예요. 중간에 다른 일 생겨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어요. 다른 일 뭐? 아, 왜 그렇게 알려고 그래요? 내 사생활이에요. 우진쌤도 사생활 묻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. 이 여자가? 잠깐 앉아봐요. 들어가 봐야 돼요. 혜수 씨가 말 안 하면 나 지금 예원이 만나러 갑니다. 예원이가 나 때문에 혜수 씨 힘들게 한다는 거 잘 알아요.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예요. 이건 내 문제예요. 본부장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. 오해일 뿐이니까 내가 풀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괜히 우진쌤까지 나서면 내가 더 우스워져요. 들어가야겠다. 이름이 미라. 그래, 미라였어. 아, 노래 참 기막히겠는데. 아, 근데 날 왜 찾는 거지? 어?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. 아, 가만. 내가 못 만날 것도 뭐야? 어? 내가 뭐 죄졌나? 아니 그냥 한국 오면 연락하라고 했으니까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그 만나서 밥 한번 사면 되는 거지. 쿨하게, 그래 쿨하게, 어? 기분 이상하네. 어서 오세요. 저기 붙어있는 저 전단지 말이야. 아, 네. 저거 누가 붙여놓은 거야? 그건 왜요? 저 불법 아닌데? 사장님이 허락하셨어요. 아니, 뭐 불법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. 근데요, 손님 혹시 아까 낮에도 여기 오지 않으셨어요? 응? 죄송한데 그 선글라스 좀 한 번만 벗어볼 수 없으세요? 그건 왜? 저 전단지 얼굴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. 내가?
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니, 학생이 어른 이름을 왜 물어? 그럼 그 선글라스라도 좀 벗어보시던가요. 아, 이 편의점 이거 못 쓰겠네. 어? 직원 교육이 엉망이야, 엉망. 에이, 다른 데 가서 사야지. 아, 잠깐만요, 손님! 손님! 맞아. 동백이 아빠가 틀림없어. 아, 나 어떡해? 하늘은 낙엽 따라 어디론가 가버렸네. 무심한 강물 위에 짠주라며 울지. 진짜 잘한다, 진짜 잘해. 감사합니다. 미나 씨한테 새 노래 하나 줄까 하는데 할 수 있겠어? 아, 그럼요. 열심히 할게요. 받아. 아까 그 악보 어딨지? 아, 잠시만요. 어, 세미. 언니, 나 동백이 아빠랑 비슷한 사람 봤어. 진짜? 어딨어? 어, 알았어. 나 지금 갈게. 어? 저 지금 가야 해요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어. 얼른 잠아야할게요. 죄송합니다. 좋은 데가 다 있어? 내가 저걸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. 야, 미다 씨! 어? 왜 혼자 들어와? 희진이 데리러 나가는 거 아니었어? 아니에요. 희진이 네. 오늘은 안 오나 본데요? 그래? 뭐, 잘 됐네. 왠지 장모님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? 내가 왜 서운해? 어차피 내 식구 안 될 애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. 희진이가 며칠 동안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오빠인 제가 섭하죠. 친정에서 대접 못 받는 딸 자식이면 시집에 왔어도 대접을 못 받는 거야. 사부인이 그걸 아는지 모르겠네. 아니 무슨 애 눈썰미가 그렇게 좋냐? 어? 딱 걸릴 뻔했네. 아 근데 이제 어떡하지? 어? 아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거. 아 그 전화번호를 봤어야 하는데 진짜. 미리 사진이라도 좀 찍어두고. 예, 희진 씨. 콜택 씨 어디예요? 회사 앞에 와 있어요? 오늘은 못 갔어요. 네? 그럼 어딘데요? 집이요. 근데 왜 안 와요? 저, 미안해요. 내가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. 그럼 오늘 그쪽으로 가지 말까요? 저, 글쎄,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나도 오늘은 집에 가려고 했어요. 갈아입을 옷도 필요하고. 그래요, 그럼. 오늘 나도 생각할 게 좀 있어서. 예. 네. 뭐야? 왜 이렇게 소홀해? 그새 예정이 식은 건가? 대가들 안 해? 해야죠. 팀장님은 콜택시 부른 것 같던데요? 영업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퇴근하면서 콜택시야. 길바닥에 돈 뿌릴 일 있어? 그 돈 모아서 빨리 시집들 가. 팀장님은 낮에 VVIP 만나신 건 어떻게 되셨어요? 관심 갖지 마. 그건 내 인맥이야. 엄마! 그래, 동백아. 혜수 누나가 동백이랑 여기서 놀래. 어, 그래. 오빠랑 놀고 있어? 엄마 들어가서 이모랑 얘기 좀 할게. 알았어. 어떻게 된 거야? 자세히 좀 말해줘. 세미 얘기 들어보니까 동백이 아빠가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. 그렇다니까.
안 그러면 선글라스 벗어보라 그랬는데 왜 도망을 갔겠어? 쫓아가서 잡지 그랬어. 어찌나 잽싸게 도망가는지 바로 쫓아갔는데 벌써 사라지고 없는 거 있지? 틀림없이 찬희 씨였어? 내 눈썰미 알아주잖아. 그 선글라스만 벗었으면 100% 확신을 하겠는데 그놈의 선글라스 때문에 동백이 아빠라고 장담을 못하겠어. 근데 왜 도망을 갔지? 나도 모르지. 근데 혹시 전과자 아니야? 뭐? 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. 얘가 그냥 실없는 소리 하는 거야. 전과자? 그건 뭔데? 죄 지은 사람 있잖아. 우리 찬희 씨 그런 사람 아니야, 샘이야. 왜 도망을 갔을까? 왜 자기 찾는 거 보고 도망가는 사람은 지은 죄가 있다거나 아니면 빌린 돈이 있다거나. 미나 언니, 혹시 동백이 아빠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? 아니야. 아, 그럼 뭐지? 도통 모르겠네. 아, 언니, 편의점에 CCTV 있지 않아? 어, 그래. 일단 그걸로 동백이 아빠가 맞는지 확인부터 하자. 미나가 보면 정확하게 알 거 아니야. 내가 확인하려고 했지. 근데 며칠 전에 고장났는데 사장님이 여태 안 고치신 거야. 그럼 동백이 아빠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겠구나. 아니야. 아직 포기하긴 일러. 원래 범인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어. 그 사람이 동백이 아빠가 맞다면 반드시 다시 나타날 거라 그 말이야. 세미야, 자꾸 범인이라고 그러지 마. 말이 그렇다는 거지. 다시 나타나겠다는 게 중요한 거야. 정말 다시 올까? 그럼. 내가 그 방학이라서 풀타임 알바하잖아. 주의 깊게 살펴볼게. 고마워, 세미. 아, 꼭 잡아... 아니, 찾아야 할 텐데. 아휴, 108자야. 결국 내 발로 들어오게 만들다니. 나쁜 사람. 설마 죽이게 하겠어? 안녕하세요. 어, 너희들 오랜만이다. 아줌마, 그동안 왜 안 왔어요? 아줌마 아니랬지? 언니. 네가 누구냐? 아유, 엄마. 벌써 엄마 딸 얼굴도 잊어버린 거야? 지발로 집 나갈 땐 언제고 어디로 먼저 기어들어와? 어? 엄마 하려면 해봐. 나도 예비 시집살이 며칠 했더니 느는 게 깡이더라고. 뭐야? 이 기집애가 진짜. 아우 시원하다. 됐지 엄마? 이걸로 퉁친 거다. 뭐야? 일단 나 옷부터 갈아입고 얘기해. 저기 이거 저... 아니, 작은 엄마! 어, 너 왔니? 너 꼬리 왜 이래? 아, 물에 빠진 쥐 같네. 아니, 그건 작은 엄마가 신경 쓰실 거 없고요. 왜 제 방에서 주무세요? 어, 나 이 방에서 며칠 지내려고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, 너 엄마한테 쫓겨나갖고 태진이 집에 가 있다고 그러던데. 아, 이제 왔으니까 병 비워주세요. 아, 빨리요. 아이, 왜 이래? 아우, 아, 이거 놓고 말해. 아, 이제 아우. 방에서 나가시라니까. 나! 이리 나오지 못해? 아, 엄마,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? 아, 나오는 동안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었던 거냐고. 너 이리 빨리 나와. 네? 임신을 하셨다고요? 그래, 너 이제 사촌동생 생기는 거야. 아, 대단하시네요, 작은 엄마. 너 별로 축하해주는 말투는 아니다? 아니에요, 축하드려요. 다만 그 나이에 그 형편에 좀 걱정이 되네요. 작은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네 앞날이나 걱정. 그래, 말만 한 처녀가 어딜 외박하고 다니냐? 너 그러고 다니면 부모 얼굴에 침 뱉는 거다. 그래서 들어왔잖아요. 아, 근데 작은 엄마는 왜 집 놔두고 우리 집 와서 제 방 차지하고 계세요? 내가 있으라 그랬다. 집 나간 딸년 없는 자식으로 쳤으니까 방 비었으니까 와 있으라고 했는데 왜? 진짜 너무해 엄마. 뭐가 너무해? 여태 먹이고 입혀준 공도 모르고 땀자주 타고 쫓아나갔냐는 우리 집에서 그 어떤 권리도 없다. 알겠냐? 동서 이거 과일 먹어. 임신했을 땐 새콤 달콤하게 땡기더라. 예, 형님.
이것도 먹어봐. 이거 이거. 어머 미워. 어? 희진 언니. 아, 동생들한테 들어왔다는 얘긴 들었어요. 이 집에서 나 반기는 건 혜수 씨밖에 없네.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어.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길이야. 또 나가요? 왜요? 주인 아주머니가 안 받아주세요? 있으라고 해도 있을 곳도 없어.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방주인 한다고. 아 글쎄 작은 엄마 들어왔다고 내 방이 없어졌지 뭐야. 아 그래요? 큰 오빠 왔다고 나가라 그러더니 이번에 작은 엄마 들어왔다고 나가래? 내가 우리 집 북이야 북. 그저 만만한 게 시집 못 간 딸내미지. 그래도 자꾸 집 나가면 안 되는데. 어른들 눈밖에 나면 어떡해요. 그거 다 경험해서 나온 거야? 혜수 씨도 집 나왔다면서. 집 나오면 다 고생이죠. 어디 갈 데는 있어요? 어머, 나같이 잘난 여자가 왜 갈 데가 없을까 봐? 우리 자기도 있고 베프도 있고 이거 어?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. 그러지 말고 우리 방에 가요. 혜수 씨 방에?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면 어떡해요. 원래 집이라는 게 한 번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 민망하잖아요. 주인 아주머니 마음 풀릴 때까지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버티세요. 내 성질에 나 죽었어가 될까? 한번 해보자고요. 들어가요. 언니 주인 아주머니한테 쫓겨나서 사랑의 도피행각 중이라면서요? 말도 안 돼. 누가 그래? 혜수 씨가 그랬어? 아니에요 언니. 주인 아주머니하고 언니 목소리가 좀 커야죠. 두 분이서 싸우시면 여기까지 다 들려요. 이래서 집에 사람을 들이면 안 된다니까. 너희들이 오해한 것 같은데 그 사랑의 도피행각이 아니라 예비 시댁에 가서 신부 수업하고 온 거야. 신부 수업? 결혼하기 전에 이것저것 배우면서 준비한다는 말이야. 아 그럼 언니 결혼하시는 거예요? 그럼. 아 어쩌시겠어요 정말.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요리 배우시는구나. 아 참. 아 요리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. 덕분에 대구탕 잘 끓였어 혜수 씨. 맛있다고들 하세요? 그럼 예비 시어머니도 그러시고 예랑이도 그러고. 예랑이? 아 그 결혼할 사람 이름이 예랑이에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예비 신랑을 줄여서 예랑이라고 해요. 아 네. 여기서 좀 있다가 마음 가라앉히고 들어가세요. 언니 자고 가도 돼요. 할머니도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시다고 가끔씩 우리 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. 내 방 놔두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. 아이고 누뚱이 아빠. 아 형님. 아네 천금 같은 자식이 생긴 사람이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? 형님 기다렸어요. 나를? 아 나를 왜? 아무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나와야 할 것 같았어요. 아이 그래 생각 잘했어. 어차피 내줘야 할 집이잖아. 하루 살더라도 마음 편히 살아야지. 그래서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면목 없는 거 아는데요. 제가 말씀드릴 사람은 형님밖에 없네요.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해봐. 저 돈 가진 거 좀 있으세요? 돈? 월세방이라도 얻어나가려고 해도 손에 쥔 게 없으니. 아니 그동안 또 운동기구 팔아서 좀 모아놓은 돈 있을 거 아니에요? 모아놓게 했죠. 근데 방값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. 돈이 좀 부족하네요. 동생, 나한테 돈 냄새나? 에? 아, 내가 돈만 갖고 있으면 꼭 동생이 나타나서 돈 얘기를 하니까 말이오. 아니 그럼 지금 형님이 돈을 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? 아, 많진 않아. 얼마나 필요한데? 한 500 정도요. 500? 있으세요 형님? 동생아 내 천금 같은 자식이 생겼는데 형이 돼갖고 축의금이다 하고 이렇게 줘야 하는데. 정말 고마워요 형님. 형님이 제 자식의 대부세요. 준다는 말 안 했어.
저 진짜 열심히 살게요, 형님. 제 자식을 걸고 약속할게요. 내 눈은 왜 이러는지는 몰라, 정말. 왼쪽 주머니로 들어오면 그냥 오른쪽 주머니로 흘러나가는 것 같아. 저 반드시 제기해서 은혜 갚을게요. 제기해야지. 우리 형제 반드시 제기하자. 예, 형님. 원수식품 본부장 만나고 왔어요? 회사 규정상 더 이상 재계약은 안 된대. 설마. 아무래도 이 치킨 가게 포기해야 될 것 같아. 당신도 그렇게 알고 마음 접어. 도대체 당신 본부장한테 우리 사정 얘기한 거예요?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더 이상 도리가 없더라고. 이 답답한 양반아, 그렇다고 그냥 오면 어떡해. 붙잡고 사정이라도 했었어야지.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?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 사정을 알기나 해. 그럼 어떡할 거예요? 우리 정수 생각을 안 해요? 설마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? 당신도 그렇게 알고 포기해. 어떻게 포기해? 어떻게? 난 당연히 재계약 될 줄 알았거든. 근데 매출 실적이 저조하다고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. 무슨 약이요? 어디 아파요? 몸에 좋다고 그래서 먹었어. 그래요? 그럼 나도 좀 먹읍시다. 좋은 거 혼자만 먹지 말고. 아이고, 그냥 남자만 먹는 약이요. 당신이 먹으면 수업 날 텐데. 그 말을 믿을까 봐 그런 소리예요? 됐수, 치사해서 안 먹어요. 그래야 한 아픈 사람이 약 먹으면 더 달라는겨. 아, 오늘은 배달 안 나가요?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네. 에이, 배달 가지 말고 당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 갈까? 어이구,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? 에이? 아니, 그저 의사가 그러더라고. 나이를 먹으면은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. 의사 누구? 오진이요? 예? 예, 그래요. 당신이야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양반이니 뭐 더 할 것도 없겠네요. 아야,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 아니야.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뭐냐고. 젊어서야 하고 싶은 것도 많았죠. 노란 저고리 입고 양산 받쳐 쓰고 당신이랑 꽃놀이도 가고 싶었고. 이 무대 위에 꽃놀이는 무슨... 아, 꽃들도 벌써 다 떨어졌어. 그러게 말입니다. 꽃도 한철인데 평생 뭐하느라고 서방이랑 꽃놀이 한 번도 못 가보고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몰라요. 가을에는 내가 단풍놀이 한번 같이 가.
모두 가야 가는 거지요. 자, 콜라 안 마시고 싶은가? 오늘 우리 콜라 사 먹으러 갈까? 아이고, 내 깜빡 속을 뻔했네. 왜 이렇게 잘해주나 했는데. 아이고, 나 이렇게 살살 꼬드겨서 사람 몇 날 며칠 잡으려고 됐어요, 일 없어요. 아이고, 그런 게 아니여. 나는 임자 소원 들어주고 싶어서 그런겨. 아이고, 됐습니다.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요. 아이고, 웬일인가 했지. 뭐지? 의심이 미안해요. 내가 정말 그동안 너무 무섭던겨. 이준구 씨 부인이 와서 본부장님을 꼭 뵙고 싶어 하는데요. 그래요? 저 어떻게 할까요? 들어오라고 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, 본부장님. 처음 뵙겠습니다. 이준구 씨 처입니다. 이준구 씨한테 얘기는 다 드렸는데 또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죠? 이번에 저희 재계약해주세요, 본부장님. 진짜 진짜 열심히 할게요. 제가 왜 아주머니 사정을 봐드려야 되죠? 우리 아들 학교에서 전교 1등만 도맡아 하고 장래희망이 판검사예요. 근데 일 그만두면 대학 공부 못 시킵니다. 제발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선처 부탁드립니다. 따님이 또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만. 아들 장래 걱정하는 만큼 따님도 좀 제대로 가르치셨어야죠. 네? 내가 왜 아주머니 사정을 봐드리고 싶지 않은지 아세요? 아주머니 딸 이예수 씨 때문이에요. 그 애가 왜?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. 그런데 아주머니 딸 이예수가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. 뭐라고요? 너무 괘씸해서 몇 번 주의를 줬는데 사람 좋아하는 게 죄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네. 사귀는 사람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애가 설마 남의 남자한테 그럴 리가. 못 믿겠으면 따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. 지금 그 남자 집에 새들어 살고 있으니까. 새들어 살고 있다고요?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. 따님을 그 집에서 내보내세요. 그럼 재계약해드릴게요. 어, 나왔니? 여기까지 오시고 무슨 일이세요?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왔어.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내가 지금 원스시프 본부장 만나고 오는 게 있는데 우리 가게 재계약 안 해준댄다. 네,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. 가게 운영 실적이 좋지 않아 그런다고. 그게 아니야, 얘. 너 때문이란다. 네가 본부장의 남자를 빼앗아 갔다며. 본부장님이 그래요? 그래. 네가 그 남자 집에 새들어 산다는데 생각해보니 괘씸죄 같더라. 긴 말 할 거 없고 그 집에서 당장 나와. 네가 나와야 우리가 살아.